자, 천고마비. 뭐 천고마비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전신이 마비가 되겠죠? 그렇죠? 천고마비하고 그다음에 천금매소. 그다음에 천금지자. 자, 세 가지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고마비. 뭐 하늘은 높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과연 이 말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이 비밀이 있어요. 천고마비 살찔 빗자 알겠죠? 자, 천고마비. 자, 당나라 시인 두보의 할아버지인 두시머니 참군으로 북쪽 변방에 가 있는 친구 소미도에게 보낸 시에 나오는 글귀이다. 한번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리는데, 원문까지 다 보고 싶으면 그냥 네이버에서 천고마비를 검색하세요. 그러면은 지식백과에서 이제 여러 전자사전이 떠요. 여러 전자사전이 뜨는데, 내가 이 천고마비에다가 이제 별세 개를 붙여놨습니다. 중요한 한자성어, 고사성어에는 별세 개를 붙여놨는데, 그별세개 달린 저의 조기영의 전자사전을 클릭하면 원문까지, 제가 읽어드리는 거 원문까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다가 전자사전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구름은 맑고 요성도 사라져. 가을은 높고 요새의 말도 살찐다. 안장에 기대면 영웅의 칼이 움직이고 붓을 휘두르면 깃꽂은 글이 난다. 구름이 맑다는 것은 정세가 소용해졌다는 뜻이다. 조용하다 이거죠. 요성은 전란이 있을 때면 나타난다는 혜성을 말한다. 그 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변방이 조용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깃을 꽂은 글, 즉 우서는 우서 기두자, 이게 기두자 아닙니까? 깃을 꽂은 글, 우선은 전쟁의 승리를 알리거나 경문을 보낼 때 빨리 날아가라는 뜻으로 닭의 깃을 꽂아 보내는 데서 생긴 말이다. 소미도가 어서 개선에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은 시다. 이 천고마비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도 있다. 가을이 오면 흉노족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 때라서 순환의 계절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썼다는 해석이다. 아시겠죠? 천고마비 또는 추고마비라고도 해요. 가을 추자 써가지고, 가을 추자 써서 추고마비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천금매소. 천금매소는 뭐, 잘 쓰이는 말은 아닌데, 뭐 돈이 엄청 많다 이거죠. 숱한 돈, 천금, 황금금, 뭐돈 금자예요. 쇠, 황금도 쇠죠. 매소, 산다, 삶의 자에다가 웃을 소자를 썼네요. 웃을 소자. 자, 천금을 주고 웃음을 산다. 여왕이 포사를 웃게 하려고 천금을 들여서 봉화를 헛되이 올리게 한 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폭군의 대명사가 걸주 유려이다. 걸은 하나라를 망친 마지막 임금이고, 주는 상나라를 망친 마지막 임금, 유는 서주의 마지막 임금 유왕으로 오랑캐의 칼에 맞아 죽었고, 여는 유왕의 할아버지인 여왕으로
백성들에게 내쫓긴 임금이다. 유황은 요희인 포사에게 빠져 왕후 신씨와 태자 의구를 폐한 다음 포사를 왕후로 세우고 그녀가 낳은 백복을 태자로 세웠다. 그런데 돈에 팔려 남의 속죄 대가로 궁중에 들어온 포사는 일찍이 한 번도 웃는 일이 없었다. 유황은 포사의 환심을 사려고 별짓을 다하다가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한다고 하자 힘센 여자를 시켜 비단을 찢게 했다. 그래도 즐기기만 할 뿐 웃지 않자 유황은 즉시 영을 내려 궁 안과 궁 밖을 묻지 않고 왕으로 하여금 한번 웃게 하는 사람은 천금 상을 내리리라 하고 선포했다. 그러자 괵석보가 제안을 했다. 봉화를 올려 기내에 있는 제후들로 하여금 군대를 동원해 밤을 새워 달려오게 한 다음 적이 침입해온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어이없어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는 것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유왕이 여산 별궁에서 놀며 저녁에 봉화를 올리자 제후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달려왔다가 어이없어 하며 돌아갔다. 포사는 저도 모르게 깔깔대고 웃었다. 유왕은 괵석보에게 천금 상을 내렸다. 재미가 들린 유왕은 자주 그런 짓을 했고 그 뒤 폐비 신씨의 친정아버지 신후가 견융주 그 오랑캐족의 임금을 끌어들여 유왕을 치는데 아무리 봉화를 올려야 제후들은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 유왕은 개죽음을 당했다. 이게 천금매소입니다. 포사하고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천금지자, 천금을 가진 사람의 자식. 뭐 요즘 말로 치면은 뭐 재벌 자식이네요. 알았죠? 천금지자, 재벌의 자식 그런 거예요. 불사옷이 이렇게 뭐 나가죠. 불사옷이 뭐 시장바닥에서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뭐 사람 죽이고도 시장바닥에서 죽지 않는다. 이 갑부의 아들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불사옷이 아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뭐 돈 좀 있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시장바닥에서 죽는 일 없죠. 자, 이 속담은 사기 월세가의 범녀에 대한 이야기에 나온다. 범녀가 도주공이라는 이름으로 거부가 된 뒤의 이야기이다. 범녀는 도라는 곳으로 와서 늦게 작은 아들을 보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범녀의 둘째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초나라에 갇혀 있었다. 범녀는 소식을 듣고 전금의 자식은 시장바닥에서 죽지 않는다! 고 하고 작은 아들을 시켜 가보라고 했다. 범녀가 순금 천일을 수레에 실려 보내는데 큰아들이 간다고 설쳤다. 하는 수 없이 큰아들을 보내며 밀봉한 편지를 주며 초나라 장선생을 찾아가라고 했다. 큰아들은 장선생을 만나서 천금과 편지를 주었다. 장선생은 조왕을 만나 특사를 권유했는데 큰아들은 그동안 초나라 귀인들과 교제하다 귀인이 곧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그러자 큰아들은 천금을 아까워하며 장선생의 집에 가서 돈을 도로 가져왔다. 장생이 괘씸해가지고 조왕을 다시 찾아가 격노하게 만들어 결국은 도주궁의 아들을 처형한 다음 대사령을 때렸다. 범녀는 큰아들이 아비가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천금을 아낄 것을 알고 아예 보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자, 이 천금지자 불사어 도적과 유사한 말이다. 천금의 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중시하여 도적과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 이상.